안녕하세요. 코스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한이 이기는 방법, 예전 문제 복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한이 이기는 묘수를 한번 찾아보세요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차로 이렇게 장군을 치고 싶죠?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피해버리면 그 다음 장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. 차로 장군 쳐도 포가 딱 막아버리면 아, 이거 손들어야겠네요. 이거 안 되죠? 예, 안 됩니다. 눈 씻고 봐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첫 장은요, 병이 들어가서 장군 치고 하초에서도 지금 내려가면은 차가 이공해서 안 되기 때문에 차 이공을 막아야 돼요, 이렇게. 자, 여기서가 문제예요.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어떻게나 마나 장군을 못 치면 안 되겠죠? 이거로 장군 쳐서는 될 일이 아니죠? 여기서는 차로 이렇게 장군 치는 수가 묘수가 되겠습니다. 그래, 그러면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때 막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됩니다. 장군을 치면은, 예, 그렇죠? 다시요. 장군 내려갈 순 없고요. 요게 최선인데 요렇게 들이대면은 궁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. 막길이 열려가지고 예,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